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청솔조경 최진혁 대표는 지난 26일 매화면 발전협의회에 500만 원 상당의 매화나무 800주를 기부하였습니다. 기부받은 매화나무는 4월 8일 매화면 출모회의 때 7번 국도 매화면의 진입로인 매화인터체인지 부근의 식재에 매화면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매화의 향기 가득한 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진에서 조경 사업을 하시는 최진혁 청솔 조경 대표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기에 매화에 또 사셨대요. 그래서 매화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런 저 사업을 하니까는 또 이렇게 요번에 저 매실나무 한 800주를 저희 면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들은 고맙게 봤고요. 뭐 전에도 저희들이 농가에서 이래 헌수 받고 뭐 많이 했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성됐는데 진짜 뭐 저희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진짜 고마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발전협의회에서 이제 4월 8일 날 저희들이 식목 행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 16개 마을 이장님들 하가 그 우리 발전협의회 임원들 하가 해서 한 3, 40명 정도 해서 저를 그 우리 매화에 도는 입구에 거기에 저희들이 인터체인지 있는데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품을 기증하시고 또 직접 또그 마을 가꾸기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주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걸 뭔가 마을을 가꿔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외부에서 이제 보는 시각들이 진짜 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우리 마을에는 도와주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의 어떤 뜻을 저버리지 않고 저희들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이거 롤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마을로 한번 가꾸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6월 말쯤 되면 매실을 수확합니다. 매실을 수확하는데 지금 저 매실인 이제 저희들은 뭐그 친환경적으로 꽃을 보기 위해서 매실을 가꾸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는 뭐약 같은 것도 저희들은 실제로 살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확할 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선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골에서는 저거를 따가지고 팔 수는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 뭐 조금씩 직접 체험 삼아 조금씩 따가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자체가 저희들은 또 하나의 홍보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 6월 말쯤 되면 수확할 때 나뭇가지는 부르지 말고 따가면은 괜찮습니다. 매화면 자체가 원래 그 매화면은 매화로 유명하는 그 동네고요. 우리 저희 우태 어른들이 또 매화에 살던 그 고향이고 이래서 매화에 친구들도 매화에 또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매화를 제가 저 매화에 매화나무 좀 부족하다 싶어서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뭐 기증했는 나무도 나무지만은 뭐 추가적으로도 또뭐잘 갖고 왔고. 매화나무가 좀 매화나무로 유명한 동네가 될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솔조경에 매화나무 800주의 아름다운 기부로 살기 좋은 청정마을 매화면이 더욱더 풍성한 매화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전해주는 매화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Olgin Media Network Channel.